키 180cm, 몸무게 139kg의 30대 남성입니다. 남들보다 비대한 체중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단 뭐 옷이 예전에 샀던 옷들이 안 맞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지하철 사람들이 나하고 닿으면은 나한테 괜히 욕하는 것 같고. 비만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반복되는 요요 현상으로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체질량 지수 42로 초고도 비만.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초고도 비만은 이 지수가 4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식욕 조절 호르몬, 그다음에 포만감을 조절하는 포만감 조절 호르몬, 그다음에 기초 대사량을 관장하는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약을 먹어도 뭐 속설로 물만 먹어 살찐다는 표현들이 다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설령 체중 감량을 잘 했더라 할지라도 다시 요요가 쉽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체질량 지수 40 이상의 심각한 고도 비만 환자는 현재 약 4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도 비만은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와 같은 합병증을 동반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고도 비만인 경우에 그런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이 13배 이상 높아지게 되고요. 또 그 외에 남자의 경우에는 수면장애, 여자의 경우에는 불임 등이 고도비만과 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의 경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균형 잡힌 식단의 식사와 식이요법 등으로 그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량 지수가 40을 넘기는 초고도 비만자는 위를 절제하거나 밴드로 묶어 위의 크기를 줄이는 외과적 시술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고도비만 수술의 기본적인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위의 크기를 줄이는 거고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위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 먹는 양도 줄이고 또 적은 양에 빨리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체중 감량을 할 수 있고 그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동시에 동반했던 질환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6개월 후에는 평균 27.3kg의 체중 감소를 보였고 전체 환자 중 95%에서 당뇨병이, 35%에서 고혈압이, 그리고 48%의 환자에서 고지혈증의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체중 감량 성공 후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고도비만은 질환입니다.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조선 김태열입니다.